아, 스톡 테스트 2? 맞아? 10. 몇번할 차례입니까? 6번, 테스트 2에 6번, 7번 두개 할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 하는? 잘 외우세요. 이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완화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대요. 알았어요? 완화하다. 아, 이제 인종적 어떤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 말로 뭐냐? 이념. 좋습니다. 어떤 사상. 네?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뭐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 문화 환경으로부터 함께 데려오는데 어디로 데려오냐? 이러한 조건 아래로네. 그치? 어떤 조건? enable, 가능하게 해주는. 그들로 하여금 투부정사죠? 이렇게 하도록. 다루도록. 서로서로를. 뭐로? 이제 개인처럼, 개인으로서 다루도록 하게 하는 거고. 요게 1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딜리드가. 디스커버가 2번 같습니다. 발견하게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거야. 뭐를 발견하게 하냐? 이데올로기가 바로 뭐 하더라? 이 단어도 좋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런 게 어디서 나올 수 있겠냐? 예,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게 형용사로 잘 알고 있지? 불분명한. 흐릿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떤 중요한 측면을 어떻게 한다? 못 보게 하다. 맞죠? 못 보게 하다. 블러라는 단어 아세요? 블러? 이 단어가 있어요. 흐릿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알아주세요. 블러. 어디에 인간의 측면, 또 어디에 그네 삶의 현실. 이런 중요한 측면을 갖다가 못 보게 한다는 걸 발견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데올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치?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라 그런 얘기야. 근데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나 이것이 어렵대. 언제 선생이나 코치나 다른 임플로이가 뭐 하고 있을 때, 유지하고 있을 때, 뭐를 믿음을, 뭐에 대한 믿음, 미스, 제발 뭐라 해석하라고?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그죠? 뭐에 대한, 이거 흑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흑인, 자연, 뭡니까? 피지컬 탤런트. 흑인의 이제 천부적인 이런 뜻이게 되겠다, 그지? 천부적인 뭐가 있다? 신체적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러지 않냐? 우리 형님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육상 이런 거는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육상, 농구. 근데 걔네들은 왜 수영은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유가 있겠지?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러나? 그래서 선생님이 잘 운동을, 수영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미스래.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신체적 능력은 뭐하고 타고나고. 근데 이것도 미스인가 봐. 뭐야 이거 뭐야. 인지적 기술의 부족. 이거 한마디로 뭐 하는 얘기야? 아니 머리가 나쁘다는 거잖아. 그치? 몸만 좋고 머리 나쁘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럼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선입견이지, 선입견.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웃겨요. 근데 이런 선입견을 누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보통. 흑인이 갖고 있다, 백인이 갖고 있다. 백인이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지. 근데 예시가 흑인이 갖고 있다가 나와. 아니야? 나 아까 읽고서 좀 웃겼는데? 사회학자, 이 사람이 이것을 예증을 들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트. 뭘 가지고? 경험인데,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은, 전화를 받은 거야. 맞지? 콜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흑인 저널리스트야. 흑인 기자야. 알았어? 근데 이 기자가 메이저 뉴스페이퍼니까 아주 큰 대형 신문사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알았습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저널리스트 누구야? 흑인 기자지. 이 사람이 물어봤대. 왜 아무도 실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는지, 뭐를? 그가 믿기에, 해봐, 다시 뭐라고 시작? 그가 믿기에 뭐가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절대적 진실이 되는 것.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그 기자가 물어봤대. 왜 아무도 우리가 믿기에 절대적 진실이 되는 거 아무도 왜 표현 안 해? 이런 식이야. 어? 이거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잖아.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라고 한 거야, 지가. 맞지? 그게 이제 뭐야? 뭐야, 데디야. 그 자세한 내용이 봐. 흑인 육상 선수가 뭘 가지고 있다? 선천적 뭐가 있다? 이게 우위라는 단어죠? 2점. 했지? 이거 자주 나옵니다. 빨리 알고 있어야 돼. 어? 선천적 우수함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흑인 기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레이셜에 대한. 알았어요? 지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바로 그라고 해석하는 거 알죠? 자, 해봐. 시작. 바로 그 사실, 어떤 사실? 요렇다라는 사실이. 동사 어딨냐? 저기 있네, is.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서 목이 지금 뭐 크게 못해요. 재능이 있는, 자, 다시 말하고, 재능 있는 흑인 기자는 믿었어. 이 뭐를. 무슨 이론이야? 단어 좋죠? 이런 거 시험 잘 나오죠. 이게 결함이죠. 뭡니까? 결함 있는, 문제투성이가 있는 그런 이론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증거가 된다. 그것의 힘에, 그 어려움, 뭐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라는 건 이제 선입견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에 기반되어진 예측? 바로, racial ideologies. 바로 인종, 그런 이념에 기반되어진 그 expectation을 갖다가 탈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뭘 유지하고 있어? 이제 어디 사회에서 이것까지 있어. 뭐야? 무슨 성? 신뢰성까지 갖고 있는 거야. 어, 그래. 맞아.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자, 흑인은 여겨집니다. 이제 뭐라고?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1번, 2번, 이게 3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명사거든? 알았지? 근데 이게 5화가 있었고, 이거 2가, 이게 4가 있잖아. 요게 다 걸린다는 얘기야. 요 4도 여기에 다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뭐라고? 일 어디야? 공부와 일과 다른 활동에는 뭐 하자, 뭐 하고 적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활동들이야? 그 활동들이 요구하는. 알겠죠? 여기 뭐가 나와? 요거 빈칸 쉽겠죠? 여기 뭘 요구하는? 시작. 그거 어울리지 않아? 뭘 요구하는? 뭐가 돼야 돼? 머리가 좋은 걸 필요로 하는 그 말이 나와야 돼. 신체적인 건덜 필요하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죠? 무슨 점? 신체적 기술보다는 뭐야? 정신적인 거를 요구하는.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뭐 한다? 이거 빈칸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거 앞뒤 바뀌면 안 된다. 이거, 그죠? 앞뒤 바뀌면 안 돼요. 됐죠? 괜찮습니까? 네. 자, 선생님, 식은땀이 남이네요. 잠깐만요. 이거 정답이 그래서 뭐래? 이거 5번이었죠. 예, 네, 인종 그런 거를 이데올로기를 탈출하는 데에 어려움. 뭐에가서 흑인에 대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당근과 채찍, 그치? 네, 그게 영어로 이렇게 썼네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그치? 너한테 뭐가 더 필요해? 당근이요. 당근이야? 아닐 것 같아. 내가 볼땐 스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로 맞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협상가들은 페이크 목적어 형용사죠? 어떤 옵션을 단어 이렇게 어려워 알려줬겠죠? 마음에 드는.
와, 갑자기 이런 단어 생각나지? 와. 처음 보자. 아, 안 적어? 알았어. 마음에 드는 이란 단어야. 아닌가? 선택을 더 마음에 들게 만든대요. 마음으로써. 이게 이제 주제죠. 그죠? 이거 함으로써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력도를, 매력도. 뭐의 매력도? 그것들을,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매력들을 마음으로써 당연히 강화시킴으로써. 이거 받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내가 오퍼하는 거 받아, 임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의 문제냐? 두는 것의 문제인데, 강조를 어디에 두냐? 이거 이제, 이것도 너무, 이것도 빈칸이죠? 가했던 얘기 또 하고 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무엇보다는 오히려 어디? 긍정적인 것에 강조하는 거.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당근하고 스틱이 있으면은, 당근하고 채찍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 당근 쪽에다가 더 강조를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당근 채찍 그런 기법의 언어에 있어서 뭐 하는데, 노동자들 갖다 동기부여한대. 그 전급 방법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뭐를? 당근을 더 매력적으로.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채찍을 인라지 뭔 뜻이죠? 크게 만들다죠. 맞죠? 자, 그래서 채찍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어떤 프라미스 약속과 제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하도록. 이거 모양도 너무 좋습니다. Be made 형용사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원래 make 목적어가 형용사 나왔는데 수동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죠. 더 매력적으로. 어떻게? 여러 방식에서.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maximize 뭐를? 매력적인 어떤 특성은 뭐하고? 최대화하고. 또 부정적인 특성은 최소화하고. 아, 그 다음에 또 분석은요.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제공이 만족시키는지. 뭐를? 다른 상대자의 욕구를. 또 분석은 뭐 하면서? 또 안 좋은 건 줄이겠죠. 불이익은 줄여주면서. 뭐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 제공을 받을 때의 불이익은 줄여주고. 또 계속 분석은 뭐 하면서? 제공은 더 신뢰감 있게 만들면서.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뭐를? 제3자의 어떤 예시를. 예시라 나왔냐? 참조. 예시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옆집 아저씨도 먹으니까 되게 좋았어 하면서 파는 거잖아. 그치? 이런 예시를 들으면서. 또는 어떤 실제적인 사실적 서포트를. 이렇게. 또는 뭐 하면서 마감 기한을 두래. 그 제공에. So,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제공들이 expire 되도록. expire가 무슨 뜻이죠? 아, 완전 만료되는 거죠. 만약에 뭐 되지 않으면은 빠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모양 잘 보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대야가 빠져 있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 아, 눈에 하지 마세요. 5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긴 거를. 분사구는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요. 알았죠? 예. 네. 별 의미 안 들고 그냥 다 가면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논할 거야. 이러한 것들은 뭐다 흔한 어떤 판매 기술이다. 뭐하고 비슷한? 할인 쿠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Two for the price of one offer. 많이 들어봤죠? 하나의 뭐죠? 뭔 말이죠 이게? 우리말로. 원 플러스 원이죠? 맞죠? 하나 가격에 대해서 두 개 준다는 거야. 원 플러스 원이야. 오늘만 유일하게 이런 세일. 또 이런 거 여분에 추가되는 매력 요소들 이런 거. 그렇다. 걔네들은 그렇다야. 협상가들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사용해야 된다. 똑같은 기술을. 누가?
판매원들이, 아, 영업인들이 사용하는 마약에 걔네들의 제품을, 움직이기 위해 이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거는 강조해라. 협상에서야, 알았죠? 협상에서 오퍼는 달콤하게 만들고, 뭐라기보다는 위협을 인텐서파이마다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왜 울어? 왜 울어? 새끼 존나 우는데? 그냥 아프다고 우는 거야? 아이 새끼가. 질문 찾아봐.